세 번째는 실면혈입니다. 네. 실면혈은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. 뒤꿈치. 발 뒤꿈치. 발 뒤꿈치 정중앙. 아, 여기. 정중앙. 여기.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. 저도 하나 정수씨를 좀 주세요. 저도 하나 주세요. 제가 붙일게요. 이제 선생님을 잡아드려 볼게요. 발 뒤꿈치의 정중앙이 실면혈입니다. 잡혔나요? 네. 손 쉬어보세요. 그렇죠. 실면혈. 그래서 이 실면혈은 한자로 잠을 잃었다. 아, 좋다. 잠을 잃었을 때 듣기만 쳐주면, 해도 그렇죠. 이렇게 행복하네요. 쳐주는 거예요. 아, 이렇게. 가볍게. 아, 이렇게. 그래, 어른들은 이거 많이 해. 그렇죠. 근데, 어르신 이렇게 두들기는 거 내가 봤어, 옛날에.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기를 두드리시는 거고. 아, 거기 왜 두들겨요? 용천혈을 두드려요. 실면혈은 잠이 안 올 때, 발 뒤꿈치 쳐주면 되는데, 이게 별명이,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. 무슨 별명이 있어요? 백고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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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백고혈이에요? 이 자리를 100번만 치면 잠이 온다. 아, 그래요? 힘들어요. 지금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100번 치다 보면. 드라마 보면서 뉴스 보면서 이렇게 두들기면 잠 잘 오겠다. 양쪽 다 번갈아 하시면 되고요. 또 재밌는 게 우리 복숭아뼈가 있잖아요. 네.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 바로 아래쪽에 이 자리를 눌러도 효과가 좋아요. 바깥쪽은 심맥혈. 진짜 심맥혈. 시원해. 안쪽은 이 안쪽은 조회혈. 이불도 하나 깔아주세요. 우리 잡아야 되겠어. 우리 정수 씨한테 잡아볼게요. 정확하게 이 자리랑 바깥쪽. 지금 몇 개 하니까 복숭아 쪽. 피곤기가 이 자리. 그렇죠.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 바로 아래예요. 잡아보세요. 그렇죠. 여기. 이거는 뭐 돈도 안 드는 거니까. 집에서 아래쪽. 내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. 그렇죠. 요 그런데 안쪽에. 우리 몸이 참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. 네. 이 발목은요. 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 왕골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복숭아뼈가 바로 왕골에 해당되는 튀어나온 뼈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눌러주는 거나 발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동시에 자극해 주는 게 불면증의 특효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좋은 거 배웠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긴장을 푸셔야 되잖아요. 네. 긴장 풀어야지. 그래서 이제 목 운동 평상시. 그렇죠. 잠들기 전에. 그다음 어깨. 어깨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거북목 증후군처럼. 거의 이래. 근데 그렇죠.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. 뒤쪽으로. 그다음에 또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지압법이 발을 이렇게 꼬고 정강이 뼈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이것도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주 눌러주시면. 저녁 먹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참 그렇죠. 좋겠어요. 그러면 잠이 들어야 될 때 잠이 잘 오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이 모든 거를 다 이어서 한트로 해보겠습니다. 좋았어. 잘 따라해보세요. 네.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 아니야? 자, 목 운동. 가볍게 반대쪽으로도. 자, 어깨. 자, 긴장을 푼다는 느낌으로. 자. 왕골혈 가볍게 네, 이렇게. 자, 신문혈 반대쪽 한 번 더. 자, 정강이. 자, 복숭아뼈 아래쪽. 복숭아. 반대쪽도. 복숭아뼈 아래쪽. 자, 발 뒤꿈치 쳐주기. 박자가 딱 맞아요.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. 잠이 깨는 음악을. 반대쪽. 시원하다. 아이 졸려. 아이 졸려.